이제 전체적으로 시장과 함께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리얼 코멘트 이어갈 텐데요. 함께 할 분 만나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인수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먼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뭐 오늘 시장은 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봐도 괜찮나요? 조정이 양호한, 건강한 이런 표현 네, 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정 네. 나오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빠지는 거는 예, 항상 끝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시장이 조정받아도 내 종목은 올라가는 거. 네, 이게 모두의 바람이죠. 예, 이게 제일 좋겠지만 네. 너무 얌체 같죠? 네, 네 근데 지금 시장 동향 오늘 쭉 보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 자체가 또 항상 보게 되면 현물 선물 동시에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오전장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외국인들이 잘하는 전략 중에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전략 이런 쪽으로 바뀌는 기조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반등의 기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후장의 동향들 특히 현물 아니면 선물이 뭔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쪽이 나오지 않고는 일단 강한 오늘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무거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그동안에 갖고 좀 사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눌림목 들어올 때 사보겠다는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핵심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일단 들어오는 자리 보고 조금씩 조금씩 비중 늘릴 거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최근에 뭐 철강주, 해운주, 조선주 들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팔아야지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 뭐 이런 행복한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게 어게인 2007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도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이 회사에 없었거든요. 아,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러신가요? 네. 네. 중국 경기와 함께 올라갔었던 네. 이 대표적인 그때 가장 큰 증권회사 직원으로서의 고민이 뭐냐면은 네. 한번 팔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또 따라 못 삽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엄한 또 다른 섹터까지 갔다가 거기선 주가가 안 가고 이쪽은 계속 올라가고 네.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의 비슷한 환경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싸게 잘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뭐 50주 남기고 30주를 남기고 간에 10주 정도는 적어도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시면서 경기 민감주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옛날에 악몽이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끝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곽영훈 대표는 네. 최근에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좋게 네. 봅니다. 좋게 보는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부분은 네. 이 미국 시장과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코스닥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전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은 조금 약하다 상대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상으로 보면은 크게 염려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모 자산운용사의 실적 발표 연기에 따라서 시장에 한 차례 충격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의 화두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우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중국 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가운데에서 테슬라가 또 실적 발표를 해서 상당히 그 고무적인 실적 발표가 좀 나왔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이 상당히 좋다고 하네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금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FOMC 정례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 이런 부분 주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에 철강주라든가 지금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 매수 의견을 드렸을 때 네. 다들 핫한 종목이 아니고 왜 무거운 종목이냐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많이 후회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건 대형 주도주 개념으로 해서 끌고 가시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금 시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핫한 특징주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역시나 포스코입니다. 10년 만에 최대 실적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실적 잘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오늘 뭐 포스코를 포함해서 철강주들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또 상향 조정이 됐는데 리포트 내용을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철강석 가격 상승의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1분기에 매출 16조 687억 원, 영업이익 1조 5,52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철강석 가격의 높은 원료 가격과 함께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과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이 판매 단가 상승을 이끌며 수익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42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노무라에서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포스코에 대한 목표 주가를 5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철강주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해보기는 했었는데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살까요 팔까요? 네, 네. 그냥 조정 나오면 사야 됩니다. 네, 그게 맞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요즘 아침에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는 그 전날에 나왔던 상품 가격들을 쭉 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뭐 옥수수 올랐는지 굴이 올랐는지. 네, 뭐 시장 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체크해야 오늘 아침에 대응이 가능한데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중국에서의 철강석 가격 강한 모습들 또 웬만한 대표적인 열연부터 후판, 뭐 철근까지 모든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오늘 다 벌어졌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철강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옥수수가 7년 만에 최고가다. 네. 그러면은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사료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료 관련된 쪽 양동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사료 업체 쪽에서는 가격을 정가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쪽에 자신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사료주가 강한 이런 배경이다 보니까 화학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 아마 경기 민감주를 보실 때는 이제 이런 제품 가격들의 동향들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이트가 제각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일단 지금 동향 쪽으로 봤을 때 철강 쪽을 또 보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기술적으로 잠깐 보게 되면은 올해 포스코에 대한 실적 흐름들 상당히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연봉이라고 하는 연간 기준의 변화를 보여주는 흐름들인데 과거 지금 말씀드렸던 2007년도, 8년도 나왔던 실적 흐름들과의 이 흐름들에 거의 걸맞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 예상치로는 거의 한 70% 가까이는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직전 고점대가 40만 원이었고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겠죠. 그와 함께 그 가격대 레인지까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적어도 한 45만 원대까지는 열어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그동안 말씀드렸던 철강주는 그냥 뭐 철근 쪽에 대한제강, 뭐 동국제강 어떤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종합해 보게 되면 한국철강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철근 쪽의 변화가 대한제강을 쫓아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철강의 분위기 계속 이어지면서 또 지주사가 있습니다. 키스코홀딩스라고 있는데요. 상당히 쌉니다. 네. 근데 주가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매매는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철강과 함께 또 말씀드렸던 게 황금 ST 최근에 말씀드렸었죠. 스테인리스 쪽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어젠가요는 또 동양철강. 네, 말씀드렸는데 아마 강관 쪽은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확정되면은 한 번 더 레버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강관주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를 꼭 포트에 담아 놨었어야 됐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외 종목들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지금의 시장 트렌드를 좀 어떻게 타이밍을 잘 맞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철강주들 어게인 2007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또 현대제철이 오전 9시에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지 확인해 볼게요. 네, 팜스토리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오늘 주가 강세입니다. 네, 앞서서 뭐 김민수 대표가 옥수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지금 7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 기후 영향으로 글로벌 옥수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11% 넘게 올라 2,4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곽영훈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팜스토리는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팜스토리는 아무래도 지금 뭐 곡물가 상승에 의해서 특히나 더 옥수수 가격의 급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곡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로 인해서 이제 친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얘기 나오고 있듯이 이 곡물가 관련해서도 주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곡물가 하면은 아무래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팜스토리 12% 정도 좀 상승을 해줬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상방향의 흐름이 나와주는 첫 번째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트레이딩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테마성 어떤 이슈 이런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재무적 안정성을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팜스토리도 좋지만은 그에 비해서 재무적 안정성이 더 뛰어난 종목은 대주산업인가요? 대주산업하고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우성사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배합사료, 양돈주, 육개주 다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훨씬 더 재무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오늘 특히나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급등 종목은 이때 사시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항상 네. 눌렸을 때 공략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잘 체크하고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죠. 네, 코스맥스입니다. 전일 1,440억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 1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만 9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코스맥스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지금 가격에서 비중이 많다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줄여놓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은 또 유상증자가 들어오는데 주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나온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1,400억 정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800억 정도를 시설 투자자금, 그러니까 어떤 설비 투자와 관련된 쪽으로 쓰고 나머지 600억을 어떤 재무 부담을 좀 줄이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회사의 입장 쪽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희석 효과죠. 이에 따른 반응들이 일단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과거 패턴을 한번 또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네. 항상 지금까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왔을 때부터 지금 표시되는 뭐 검은색 자리에서는 한 번도 안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만 들어오게 되면 꾸준히 올라오면서 올해 아무래도 어떤 이 코스맥스의 여러 가지 어떤 판매와 그리고 또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높여왔는데 이번에도 딱 이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11만 한 6천 원, 5천 원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 부근에서 견딜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시장 분위기 좀 무겁다라고 되면 당연히 이탈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놓으시되 밑에서 흔들렸을 때 다시 또 증장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서 좀 길게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뭐 유상증자로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를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뭐
무거워졌기 때문에 네. 좀 당분간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곽영훈 대표님도 좀 동의를 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이셔가지고 네네 네. 뭐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코스맥스는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처럼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빠졌는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미에서 발표가 된 거죠. 시설 자금 투자라든가 부채 상환 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빠지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서서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든가 선회하는 모습 나왔을 때 공략을 좀 하셔서 배정 기준이 5월 14일이에요. 그러면 권리락이 5월 13일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권리락 전에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정리하시고 권리락 후에 또 한번 또 공략을 하시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도 유효하고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상 참여하시고요. 유상 증자 후에 주가가 상장이 되면 주가가 또 눌리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추가로 사주는 센스를 통해서 단가 맞추시고 길게 끌고 가시면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유상 증자 발표가 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좀 이렇게 네. 주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맞아요. 그 타이밍을 좀 잘 적절하게 이용해 보자.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코스맥스였고요. 다음 특징주 보시죠. 네, PR이 첨단 소재입니다. 실적 목표 주가 동반 상향입니다. 네, PR 첨단 소재도 전일 이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뭐 실적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2% 넘게 올라 5만 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유진투자증권 노경탁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제품 판가 인상 반영 그리고 타이트한 재고 수준으로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 지속과 첨단 산업군의 성장도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제가 어제 본 리포트는 미래에셋 거였는데 목표 주가가 7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PR 첨단 소재는 곽영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입니다. 네. 그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소재 부품 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FPCB 관련된 부분도 있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 전기차용 FPCB 매출 증가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은 뭐 상회한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폰 스마트폰 출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올해도 좀 증가할 것이다. 한 22%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뭐 조사 분석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2차 전지 쪽인데요. 2차 전지 하면 전기차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굵직굵직한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친환경과 관련돼서 또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그 또 주식을 또 뭐 바이오 쪽도 샀지만 2차 전지 섹터도 샀다고 얘기했듯이 네. PI 첨단 소재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그 또 뭐 애플에 대한 어떤 폴더블폰에 대한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 폴더블폰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FPCB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 관점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가격이 지금 51,2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의 이제 조사 분석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목표가 상방을 보게 되면은 좀 업사이드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 9천 원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0% 네. 이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데 이어서 연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 종목에 대해서 김인수 대표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까 하는데 이번 실적에 있어서 좀 의미 있게 보신 부분이 김민수 대표님이 있으실까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냥 똑같이 네. 맞고요. 네. 지금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어떤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제 폴더블폰이 좀 가성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도 물론 좋겠지만 KH 바텍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어떤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더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뭔가 어떤 하이엔드급을 생각을 하는데 그게 폴더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네, 현재 주가는 2%대 하락하며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예상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조 3,168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전년 대비 33% 증가한 2,42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뭐 실적도 좋을 것 같고 중국 굴삭기 판매량도 최근에 좋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김민수 대표님, 매력적으로 여전히 좀 볼만한 종목일까요? 살까요, 팔까요? 실적만 보면 딱 좋습니다. 네. 사는 게 맞는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검색란에 이렇게 쳐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공매도가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네, 그만큼 공매도 시행됐었을 때 왠지 모를 찝찝한 또 이제 두산 그룹이다 보니까 그 불안감 뭐 어떤 리포트에서는 한 2위 정도로 대차장고가 늘어서 공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종목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무시하시고요. 그게 또 이어진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하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기업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투자 부분과 즉 지주사를 이제 변화하는 쪽에서 투자 부분과 실질적인 사업 부분들이 바뀌어서 이쪽이 이제 두산 중공업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7월 1일 날이다 보니까 다시 재상장은 7월 21일 날 재상장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는 핵심적인 뭐 사업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굴착기 관련된 쪽만 남고 또 약간 떨어뜨려서 나간 쪽은 두산 중공업을 또 주식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그냥 실적만 보면서 흔들리면 사는 게 맞는데 차라리 이런 쪽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 보통 이제 진성 TC부터 DY 파워 쭉 있죠. 네.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노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은 좋지만 좀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 중장비 관련 종목들은 그 밑에 단 진성 TC 뭐 DY 파워 쪽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코어였고요. 다음 또 종목, 어떤 종목이 실적 발표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 SDI입니다. 역시나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0.44% 올라 69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매출액은 2조 9,41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1%가량 증가한 1,413억 원 이상이 됩니다. 뭐 실적도 좋고 배터리도 각형, 원통형 다 좋은 것 같고 지금 미국 현지 공장 증설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삼성 SDI 곽영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뭐 중장기로 삼성 SDI는 갖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이 약세긴 합니다만은 꾸준히 이제 보시고 대응하시는 종목이 되고 69만 천 원이잖아요.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가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내외롭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그 큰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근본 실적 같은 경우에 아주 흑자전환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하지만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나왔다는 거. 미국의 ESS 관련 중대형 전지 납품 지연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하게 나왔지만은 EV 전자가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흑자 전환 전망이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내재화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그 서로 코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노스볼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폭스바겐과도 어떤 각형 전지 공급
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고요. 최근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그 리비아는 SDI하고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주가의 다이나믹한 여부를 떠나가지고 중장기로 모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셀업체 대형 3사 주가가 좀 조용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 변함없는 성장 잠재력을 보고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특징주 모두 분석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